분이 참석을 하시고 모든 강의를 출석하신 한 270분 정도가 수료한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간증으로, 조장으로, 목장 나눔으로, 또 식사로, 간식으로, 안내로, 주차로, 홈스테이로, 기도로, 또 그 외 여러 것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이 세미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 돼서 섬겨주시는 세미나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겨야 승리의 기록부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신 분이 목사님의 죄패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매 시간 죄와 수치를 다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받으니 순간 이것이 악의적인 질문이 아닌가 했지만 3박 4일의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칭찬보다는 죄패를 상으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세 생각을 가다듬고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3박 4일간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저의 죄패를 물으십니다. 아직도 제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죄를 잘 보고 가겠습니다. 끝나고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지난주는 음녀의 실체를, 이번 주에는 짐승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음녀와 짐승은 하나입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았듯이 음녀의 쾌락과 짐승의 권세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1절에 내가 너에게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했었지요. 그런데 예수 증인들의 그 피에 취해서 음녀가 득세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요한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의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합니다. 지금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있어요. 온 세상을 로마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욕하면서 로마가 주는 달콤함을 맛보면서 점점 로마화 되어 간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향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짐승과 음녀가, 즉 권세와 쾌락이 서로 음행하지 않은 왕이, 권세와 쾌락이 이렇게 서로 음행하지 않은 왕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해리 왕자 결혼식에 10만 인파가 운집하고 1조 4천억의 경제 효과 창출을 한다고 해요. 이혼녀의 혼혈인 그녀가 아버지가 이제 파파라치의 딸 사진을 팔아먹어가지고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정서약 대신에 뭐 짧은 스피치를 한다고 그래요. 신부는 굉장히 여권 신장과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딱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이렇게 좀 걱정되는 게 있죠? 몰라요? 예, 그죠? 예, 복종서약 대신 이게 막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온 거예요. 음녀의 쾌락과 짐승의 권세가 총집결된 결혼식이 아닌가 하는데요. 미가서 7장 3절에 보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미 구약시대에 미가서에도 고발된 권력과 재판관의 결합, 즉 짐승과 음녀의 결합은 오늘의 현실에 더 구체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적 진실함과 직업적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혹은 사회 안에서 도리어 악의 도구가 되는 현실을 자주 보게 되죠. 짐승이 그 권력을 통해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조직과 압제로 사람을 통치한다면 음녀는 그가 제공하는 각종 쾌락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와 방탕과 중독의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이 잔혹함과 짜릿한 쾌감에 이렇게 중독되도록 만드는데, 이런 사악한 쾌락에 한번 맛이 들리면 사람들은 음녀의 품을 이렇게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해요. 국회의원 하면 최고다. 딴 건 몰라도 몇만 명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불러대면 미친다. 그래서 그 권세의 맛을 보면 진짜 누구도 아편 같아서 내려놓을 수가 없대요. 또한 남녀를 막론하고 몸을 통한 자기 표현에 서투르면 자기 관리의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 봐 어떤 정신적인 수양보다 비만과의 싸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이제 신체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미모와 이 몸매로 해리 왕자를 이제 또 이렇게 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모 하나면 전 세계의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음료의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쾌락주의도 있어요.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몸이 나의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성적인 쾌락은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다. 예. 그러니까 이런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짐승을 탄 음녀를 찾고 의존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 결합 속에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문자적으로 비밀을 알려준다는 데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저 적용해 보십시오. 이 관행으로 생각하는 악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여러분은 큐티가 중요합니까? 비만과의 싸움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나눔이에요. 며칠 전 독립하신 회사 소장님께 연락이 와서 현상 설계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셨답니다. 평소 도움도 많이 받고 친분이 있는 터라 흔쾌히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장님 만났는데 작업할 컴퓨터는 있냐고 물으시기에 내가 아직 새로 장만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선뜻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노트북을 사라고 했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기뻤다는 거죠. 저를 특별히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같이 일하자는 뜻과 같기 때문에. 근데 한편에서는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분별하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지만 뭘 그렇게 큰 돈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는 거니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아내와 상의한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은 그 돈을 제가 받으면 급여에 잡혀서 안 되니 아내 통장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대요. 받아도 될 것 같은 돈이지만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고 받는 순간 애굽 종살이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남도 속고 나도 속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 돈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돈이었고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속이는 돈이었습니다. 속은 자가 구원의 선봉에 서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애굽을 좋아하고 쳐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소장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따르는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예, 주로 이런 숙제를 해주시고 이런 나눔을 해주신 우리들 교회 교인들 너무 참 네, 대단합니다. 예, 얼마든지 관행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띵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사건이 올 때마다 이렇게 띵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와 짝을 이룬 짐승에 대해 보다 깊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둘째는 짐승의 세력은 끈질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에서 여기 있다라는 존재를 표시하는 동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뭘 모방한 건가 하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 않아요? 그걸 모방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제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다는 건 성육신 이전을 말하고요. 지금은 부활 승천 이후를 말하고 장차는 재림 직전을 말해요.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활약을 하다가 십자가 부활 후에는 세력을 잃었다가 종말 직전에 다시 한번 맹위를 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라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이제 이렇게 기적도 베풀고 치유도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어요. 예, 지난번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면서 다 따른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는 게 아니고 막 이상히 여기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멸망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치유는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과 철학과 사상이 자고 일어나면 변하기 때문에 다들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로장생할 것 같은 것에 대한 확신 대단하죠. 지옥표의 이름인 666을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가서 2단, 3단으로 가는 거죠. 자, 예. 아까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사람이 세가족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뭘 배우냐 그랬더니 뭐 배웠는지 하나도 모른대요. 그럼 오늘은 와서 말씀 알아들었냐? 아니, 하나도 모른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데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도 어떻게 왔는가 예, 잘 좀 이제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분별이 안 되면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긴지 2단인지 3단인지 1단인지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어딘가 연구하지 마세요. 사단은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 존재가 물리적 공간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 찾고 시간 연구하지 마세요. 분별을 잘 하라면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이 짐승의 세력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에 자리 잡은 부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곱 산 하면 모두가 로마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를 로마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사단의 대리자들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산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구체화되어 등장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녀의 환상을, 짐승의 환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10절, 11절이 예, 지금 이게 8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는데
또 장차도 있는데 다 망한대요. 예. 우리 성령님은 전에도 이제도 나중도 항상 계시는데 사단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전에도 망하고 이제도 망하고 장차도 망한다고 그 얘기를 예, 지금 10절 11절에 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핍박의 시대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전에도 이제도 장차도 하는 말을 10절에는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지 않았다. 이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1절에서 아니 6절에서 뭘 놀랍게 여겼는가 하면은 아니 어찌하여서 그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축배를 들고 있는 것처럼 음녀가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 때문에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음녀가 정말 죽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증인들이 죽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대리자인 일곱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부터 좀 봅시다. 일곱 왕은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이 강대국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일곱 왕은 또 로마의 황제를 의미할 수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왕은 도미티우스 왕, 아주 전대미문에 또 핍박을 했죠. 그 시대였는데 또 앞으로 나타날 형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에 속한 왕이 다시 여덟째 왕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아까 본 계시록 13장 3절에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제 그때 어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네로 왕이 칼로 자결한 것이 아니고 파르티아 제국에 살아있다가 마병들을 이끌고 온다는 네로 환생설이 그 당시에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네로가 굉장한 무서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 그런데 짐승과 음녀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베푸다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나 다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멸망했나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멸망했나 싶으면 또다시 살아나서 역사 전체에 존재하는 짐승의 끈질긴 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미혹하지만 이미 그 세력의 일곱 중에 다섯은 망했고 하나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고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 왕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을 여덟 번째 왕이라고 이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째 왕 적그리스도는 가고오는 세대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신구약 전구간에 나타난다는 그 이상이 여기나 다 따라간다는 아주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래서 우리는 계속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거 연구하면서 2000년을 왔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 3차 세계대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이 사단의 세력은 이미 십자가에서 거리가 꺾였으나 여섯째와 일곱째 왕으로 상징되는 말세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성숙과 양육을 위해 잠시 힘을 쓰도록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전에도 이제도 장차도 다 망한다. 8절에는 그거 10절에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지만은 나중에 올 그 왕도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망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 고난이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왕들을 왜 성도들에게 허락하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과 성숙과 양육을 위해서 잠시 힘을 쓰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금 이제 해석해 보면 진짜 북한이 바벨론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평화협정을 하는 게 3개월간 이제 물러간 건가
고레스가 평화를 준 것처럼 그건가 계속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조그만 김정은이가 지금 꼭 그냥 적그리스도처럼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한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훈련시키잖아요. 또 시진핑을 훈련시켜요. 거기서 맨날 서로서로 이러니까 이 조그맣지만 핵무기 하나 갖고 있으니까 다 덜절절절 매면서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김정은한테 지금 이제 잠시 힘을 쓰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 없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도 망했고 이제도 망하고 장차도 망할 거니까 이 땅에서 환란이 정말 그 경한 것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도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놀라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휴 우리가 지금 전쟁 난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3차 세계대전 직전이라서 이 뭐 안보리 국가가 전부 다 지금 거기 지금 모여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요? 미국에도 핵을 보낸대잖아요. 김정은이라는 분이. 거기다 핵폭탄 그러니까 지금 막 트럼프가 막 달려오잖아요. 김정은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살 길은 핵밖에 없는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안 하지요. 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우린 이거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요동하지 않냐고 정세를 이렇게 관망할 수가 있는 거잖아. 놀라서 어떻게 우리 죽으면 어떻게가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근데 그 짐승이 그러니까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이에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열뿔을 열왕이라고 하는데 그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이에요. 열은 온 우주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숫자이고 그래서 합해서 이제 영적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세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통치가 미래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그때 적그리스도라 본다면은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한 당시에 그 나타나지 않는 주변 국가의 왕들을 가리키는 듯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장차 사단을 도와 적그리스도는 때마다 좀 달라지니까 사단을 도와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할 세상의 사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들에게는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짐승과 더불어 잠시만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일시적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일곱 머리 열뿔은 그 본체인 짐승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짐승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열왕들이 짐승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아무리 힘든 핍박을 받아도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망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짐승의 세력, 그 권세의 세력, 내가 가지고 싶은 음녀와 이 권세의 세력이 너무 끈질겨서 그 한평원님 보고 사랑 고백을 해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냥 학벌에게 사랑 고백을 했노라고. 그게 정말 나이가 늙어도 끈질기게 내려놔지지를 않는다고. 그게 우리가 절대로 이 권세 이런 게 내려놔지질 않아요. 적용해 보세요. 세상은 어떤 것도 망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끈질기게 인간의 의지를 불태우며 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따라가고 싶은 구세주가 뭐냐고요. 이거는 정말 구세주가 아니고 진짜 이 짐승이에요. 그거를 따라가고 싶은 거죠. 셋째는 그런데 이 음녀가 잠시는 그냥 강한 단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열왕이 일치된 견해로 짐승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닮아서 타락하고 악해지기를 원해요.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합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일, 타락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의기투합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악한 일에 한마음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는 일에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원수 같았는데 얼마나 멋있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까? 근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둘이 한 마음이 그냥 딱 됐어요. 그냥 그냥 일치 단결된 모습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한 웃음을 웃고 베품에도 누구도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연합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싸우는 것은 불신 세력을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큰 성 로마 제국은요, 이 성으로 번역된 폴리스가요, 그 거대한 중앙 집권적인 제국이 아니고 이 도시를 의미하잖아요. 예, 폴리스가. 그런데 이렇게 그 폴리스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큰 성이라 그랬잖아요. 음녀의 세상 문화가 전 세계를 그냥 소리 없이 강타할 만큼 모든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의 예언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세속 국가로 무섭게 전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결혼식 하나가 1조 4천억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는 그냥 그 드레스가 어디에서 한 거다 보니까 지방시에서 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냥 이게 막 너무 가공할 만한 전염력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일곱 산, 예. 또 열왕, 예. 일곱 머리, 일곱 산, 열왕은 그 짐승이 가지는 권세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계속 확신을 가지지만은 그런 건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더 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예,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은 이 세대주의로 성경을 보는 거고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후천년은 이 땅이 좋아져서 결국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건 터무니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학설이라고 참 그럴 것도 없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후천년을 지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이 전천년을 지지하는 예, 암흑에가 있는데 얘기 안 하겠어요. 예. 아 요새 정말 말만 하면 예. 그래서 세상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예요. 적대 세력의 핍박 아래 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힘으로 핍박하고 자본주의는 물질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예, 이 신앙은 정치,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핍박의 시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깨어있으려고 하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꽤 와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청소를 하건 뭘 하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또 웃으면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짧은 인생이에요. 주님 만나는 게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애굽을 옆에 두시고 400년 노예를 통해서 만들어내셨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중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전투인 거예요. 실체를 알고 묘략을 세워서 날마다 승리해야 이 마지막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한 사람이 오늘 보장되지 않아요. 일주일 승리한 것이 오늘 보장하지 않아요. 대단한 간증이 오늘 보장하지 않아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기투합하는 그 한뜻은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입니까? 세상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한뜻이 됩니까? 예. 그리고 부부간에 한뜻이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한뜻이 돼요? 목장에서 한뜻이 돼요? 회사에서 한뜻이 돼요? 어디서 의기투합을 하고 어디서 말이 안 통하는지 이 성경이 응하기까지 내가 한뜻을 관철하는 곳이 어딘가 우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네 번째는 짐승은 결국 내부 분열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심판당하게 되어 있어요.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렇게 음녀 짐승을 타고 있었던 음녀하고 짐승하고 지금 너무 미워해가지고 아주 불로 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음녀가 멸망받는 동기는 내부의 반란이라는 거죠. 완벽한 파멸을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서구는 정신과 육체는 따로다 해서 이원론, 동양에서도 음과 양의 이원론.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태생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기 스스로 부패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인간의 속성, 사탄이 접수했으니까 사탄의 속성은 스스로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예수 없이는 다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 처음에는 항상 연합하고 화목한 듯이 보이지만은 서로 간의 분쟁으로 이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지위를 줄 때에는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파멸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란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는데 관역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수 없는 사람의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겨야지.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야지. 사실 미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서 지금 우리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 힘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김정은이가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오라 가라 말라. 트럼프가 막 김정은 만나러 막 가지 않아요. 그죠? 예.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다 죄라 그래요.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이게 맨날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접수해서 이 마귀의 특징이라 그랬죠? 짐승의 특징이라 그랬죠? KT와 삼성전자가 친구가 됐다가 원수가 된 사연이라는 기사가 떴었죠. 사실 그 양사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아주 좋았어요. 한때는 휴대인터넷을 함께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왜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이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KT가 삼성전자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애플의 아이폰을 그냥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은 그 실력이 이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따라잡기가 그때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KT는 삼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 피처폰 중심이던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냥 이거를 KT가
그냥 아이폰을 이렇게 딱 도입을 이제 하니까 이게 그냥 그 다음서부터 이제 친구가 됐다가 원수가 됐다가 또 친구가 됐다가 그러니까 이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이 사례를 보면서 역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진리인 것 같다 썼는데 뭐 비즈니스 세계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한 몸을 섞은 부부도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다가 또다시 결합했다가 또다시 원수처럼 갈라졌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겸손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 같아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끼리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처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바벨론을 또 메대가 물리치잖아요. 메대는 또 헬라가 물리치잖아요.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저기가 다 잘못됐다고 막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 다 똑같아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누구도 올바른 정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할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권력을 좋아해봤자 결국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처참하게 끝나는 것을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권력에 이 짐승이 주는 권력의 무상함을 봤어요. 그러니까 악인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근데 처음에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뭐 미모 줄 때는 죽고 못 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서로 증오하고 시기하여 죽이고 멸망해요. 세상 친구는 그래요. 돈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면 끝이에요.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교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망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끝나는 나가는 성도들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교회는 망하면 도우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적용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내부 분열이 있어요? 부부입니까? 부자간입니까? 회사입니까? 지금 이미 관역을 벗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미 벗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어린 양 옆에 서 있어야 결국은 짐승의 이 비밀을 알았으면 어린 양 옆에 서 있어야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이것만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비밀이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열심히 외웠었죠.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 사랑받고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이게 인생의 최고로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짐승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복종의 서약 대신에 이제 그 여권 신장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가슴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추앙하는 이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떠나면 이게 안 되는데 음녀와 짐승의 세력은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습니다. 음녀와 짐승이 총력을 펴서 아마겟돈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이 참 초라해 보여요. 짐승이 대단해 보입니다. 일평생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군다나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해리 왕자의 와이프가 혼혈아에다가 또 지금 이제 이혼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복음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그냥 지금 이제 막 이런 운동하다가 지금 막 파격의 행보를 막 하잖아요. 친정아버지는 파파라치 내가 사진을 넘겨줘서 결혼식에도 못 오게 한다. 말이 됩니까? 부모가 그 윤리적으로 잘못했다고 결혼식에 안 옵니까? 놔주셔서 그렇게 이쁘게 놔주신 게 아버지 때문인데
엄마 때문에 백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이쁜 인물이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이 공을 다 돌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시각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초라해 보여도 그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예. 어린 양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그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옆에 서 있어야 해요. 근데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왕따가 존재하고 가난한 아이도 있습니다. 어른도 위축이 될 정도로 힘든 일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음녀와 이 짐승의 세력이 그냥 곳곳에 침투해 있어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도 그냥 막 너무 무섭습니다. 가난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는 훈련을 해야 생명체계에 올라갈 수 있고 세상 세력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혜는 십자가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왕의 이 세력이 전쟁을 걸어와도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이 육체 연습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건은 곧 말씀 묵상과 적용이죠. 그러니까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예, 우리는 경건의 훈련은 이제 줄도 아니고 백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이 비결이 예, 정말 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음녀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줄도 아니고 백도 아니에요.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 이건 피를 흘려야 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에 앉아 있어야 돼요. 목자를 내려놓게 되면 그냥 짐승이 다시 힘을 회복하게 돼요. 음녀가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에 충실해야 합니다. 음녀와 짐승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흘려야 돼요. 이 정도 희생과 헌신은 감당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려고 목원들이 발버둥을 쳐요. 목자들의 음녀가 목원들의 음녀보다 강해서 바늘로 고름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이 와서 맨날 목자의 고름을 짜주는 거예요. 좀 아프시겠지만은 예. 이것을 음녀가 희생과 피의 수가 차기까지 먹고 그 음녀가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옆에 이제 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는 것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린 양 옆에 서서 말씀이신 예수님 옆에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 짐승과 음녀를 다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짐승의 비밀을 알아서 자기 열심이 아닌 겸손함으로 자기 죄부터 볼 때에 예 그럴 때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부터 보게 되는 것이 짐승의 비밀을 넘어갈 수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분은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세요. 예, 지난주 이 목장 나눔이에요.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보면 원래 자기 약점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다들 이중적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나 또한 그렇게 살아왔다. 그동안 법조인으로 살면서 음녀의 증인이었던 것 같다. 정말 그렇다. 지난주 그냥 목장 나눔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을 그대로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을 좀 하는 편이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게 세상이 이렇게 강해서 업무를 보면서 재벌 회장쯤 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수감 중인 어느 국회의원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책만 넣어주고 말았다.
특히 유력한자 앞에서는 안전하는데 어떻게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핍박받을 게 두렵고 음녀처럼 취한 상태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이웃의 열방에 그리고 믿지 않는 세력자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다. 이번주 전도를 할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내 것만, 우리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지금은 후배들한테 내가 수술받았던 일이나 가정을 꾸리고 애 낳고 살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게 된다. 수술받은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는데 이렇게 나도 피를 두 번이나 흘려봤으니 피로써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결혼은 꼭 해야 하나, 애는 꼭 낳아야 하나 하는 여자 후배 법조인들이 이런 걸 물어올 때마다 결혼을 통해 애를 낳아봐야 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된다는 말을 해준다. 참고로 이분은 남자입니다. 예. 정말 그런 걸 겪어봐야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후배들 가운데 이 후배 법조인들 가운데 남들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걸 종종 보게 된다. 정말 저는 이분이 짐승의 권세를 내려놓고 사람이요 권세를 맛보면 그거를 못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놀던 부류가 대단한데 그렇게 목장을 매주일 지금 이제 본인 집에서 하시고 특별히 이제 싱글 되신 분들 어려운 이렇게 분들 이렇게 날마다 집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큐티는 매일 아침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짐승의 비밀을 알고 권세를 내려놓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진짜 권세를 내려놨기 때문에 정말 잠잠히 조용히 이렇게 숨어 계시면서 그렇게 목장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는 거. 예.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는 또 그런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 있죠. 우리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 옆에 서 있습니까? 음녀, 권세 옆에 서 있습니까? 쾌락 옆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모두 나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삽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은 사단에게 받은 시험의 내용은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거였잖아요. 광야 40일의 시험.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데 조금 증명해서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걸 내려놓겠습니까?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책에 올라가는 자들은 이 세상 사단의 하수인인 음녀와 짐승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음녀와 짐승은 서로 음행합니다. 권세와 쾌락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끈질깁니다. 잠시는 강한 단결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부 분열로 이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 옆에 서야 짐승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지혜입니다. 예. 우리가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직에 있어도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그죠? 좋아야 돼요. 어린 양 옆에서 말씀이 좋아야 되고 교회를 좋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주의 수밖에 없네가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올라가는 길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일곱 산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대단한 세력을 무슨 수로 물리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생명책에 올라가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는 음녀와 짐승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렇게 사건이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할 수 없는 그 짐승의 이거 일곱 머리 열 뿔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또 언뜻언뜻 볼 때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짐승의 비밀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도 전에도 나중에도 계실 그 주님이 이제도 망하고 지금도 망하고 나중에마다 망할 사단의 이 속성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곱 중에 다섯은 망했고 이제 지금도 또 나중에도 다 망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명대로 와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갈 수 있는 이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 양 옆에 서서 참으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책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마다 유혹을 당할 때마다 나보다 더 나를 아파해서 울어주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 수 있어서 부르실 이름을 주신 주님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생명책에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옆에 식구들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